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MS 워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배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 이름은 SOS Clip for MS 워드인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MS 워드에서 사용되는 애드온입니다. SOS 클릭을 사용하시면 최대 8개의 경로에 작업 중인 워드 문서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동 저장 기능,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메일로 전송 기능 등도 지원하는 만능 백업형 애드온이죠. 이런 SOS 클릭을 구매하려면 $10, 우리 돈 12,000원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내를 잘 따라오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죠. 아래 영상 설명란에 SOS 클릭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설치 파일을 모두 받으셨으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마치셨으면 지금부터 SOS 클릭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인증 과정이 필요 없는 프리 레지스터 설치 파일로 배포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증 과정에 사용할 분량을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백업을 진행할 최대 8개의 위치에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편의를 위해 일단 한 곳에 다 몰아서 만들었지만 실제 사용 때는 여러 드라이브에 분산할 예정입니다. 폴더 생성을 마쳤다면 MS 워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SOS 클릭을 설치 후 최초로 워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SOS 클릭을 설치할지를 물어봅니다. 설치를 눌러주시면 해당 애드온이 워드에 적용돼요. 맨 위 탭 카테고리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SOS 클릭이라는 탭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세팅과 세이브가 있는데 세이브는 말 그대로 수동 저장 버튼이니 세팅으로 갈게요. SOS 클릭의 세팅 창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저장 위치는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두 개를 초과한 다른 저장 경로는 오른쪽에 있는 활성화를 켜서 활용하시면 되죠. 각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방금 만든 백업 경로를 모두 설정하겠습니다. 메일과 드라이브, 드롭박스는 조금 나중에 다룰게요. 저장 경로 세팅을 마쳤다면 오토 세이브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작업물을 지킬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너무 자주 저장이 진행돼서 방해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세팅을 마치셨다면 세이브 세팅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OS 클릭 애드온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누르신 뒤 각 경로를 가보시면 작업물들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죠. 제가 앞서 이 워드 애드온 하나에 $10라고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써보니 무료 배포 말고 오피스 3종 패키지를 $20에 사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매우 유용한 백업 애드온이니 오피스 작업물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죠. SOS 클릭은 영구적 사용이 보장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며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죠. 해당 무료 배포는 영상 설명란에 기입한 시기에 종료되며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연장 혹은 조기 종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